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네, 핸드폰 주세요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장지. 다른 통신기기 없으시죠? 네, 없어요. 태블릿, 스마트워치, 노트북 다 안 되세요? 네. 들어가세요. 교수님, 저예요. 어, 그래. 아유, 너 잘해줘서 잘했더라. 어? 우리 저기 내가 써준 대로만 하면 본선을 아무 문제 없을까? 그 다만 결선 가서 그 본선 문제 설문 일부 변경되거나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바로 톡 보내. 어, 조심하고. 네, 정말 감사합니다, 황 교수님. 문제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. 황 교수? 황영지 교수? 외부 조력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 너도 사인했을 텐데. 그리고 어떻게 핸드폰을 갖고 있어? 경연장 들어올 때 다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내가 지금 부정행위를 발견한 거구나? 그럼 신고해야지. 잠깐만. 하지 마.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? 이거 걸리면 자격 상실이야. 알긴 알아? 팀 전원 탈락이야. 우리 팀 누군지 알지? 아정 언니 정말 열심히 했어. 이젠 협박까지? 너도 참 가지가지 한다. 지금이라도 핸드폰 제출하면 못 본 걸로 해줄게. 법조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변론 실력을 겨루는 자리야. 너랑 같은 로스쿨 다니는 게 내가 다 쪽팔린 지경인데 넌 괜찮니? 그냥 안 걸리기만 하면? 품기까지 하시게? 안 바빠? 대회 서면도 황 교수가 써줬지? 너 이러는 거 강백인 아니? 여기서 오빠가 왜 나와? 뭘 어쩌게? 증거 있어? 이래서 넌 안 되는 거야. 이게 무슨 법정 공방이라도 돼? 증거가 왜 필요하겠어? 강백이한텐 내 말이 곧 법인데. 두고 봐. 강백 오빠는 나랑 결혼할 거니까.